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한번 또 새로운 패치가 마비노기에 열렸다고 하네요. 어떤 패치인지 한번 이번에도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패치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에 나왔네요. 한가위 보름달 패키지 특별 판매. 카라잭 말고 보름달만큼 풍성하게 담았어요. 한가위 보름달. 아, 그만 카라잭 제발. 한가위, 아 제발요. 보름달 패키지 특별 판매. 자, 청명화사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 상자를 소개합니다. 보름달 상자는 망각에 비하 다 거래 가능이네요. 망각에 비하 기억의 세공은 뭐야? 경험치 상승의 열매 500% 1개. 일단 이게 한 세트고, 자, 화사한 한가위는 주황색 프리즘 박스 5개, 알반기산 특별한 신성열 10개, 견습기사 추가 영입권 패키지 1개, 패트 환생에 비해 1개 이렇게 돼있고요. 나는 딱히 끌리지 않는 것들이야. 자, 풍성한 한가위는 뭐죠? 환생비약 10개, 환생의 비약, 환생, 이건 좀 마음에 든다. 환생비약 10개는 좀 쩌네. 증폭된 스킬 수련 인장. 와, 이게 제일 크네. 15개, 이게 제일 비싸겠다. 야, 풍성하니 제일 비싸겠다. 착한 세공 도구 플러스 5개. 보호 달빛 깨줘서. 와, 보호 달빛 깨줘서. 경매장 수술 100% 할인. 크, 쩔었다. 자, 아이템샵 가서 한번 볼까요? 우와. 와, 예상 안 했는데 진짜. 와, 진짜 비싸다. 자, 일단 기본 청명한 한가위 보름달 상자가 8,400원. 화사하니 37,700원. 풍성하니 78,200원. 와, 거의 8만원이네? 자, 보조 한번. 자, 청명한 망각 기억의 세공은 대체 뭡니까? 기억의 세공도 시 기존 옵션과 신규 옵션 사이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할 수 있다. 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화사한 한가위. 와, 37,700원이야 한 개. 특별한 신성 열매. 이거 뭐 신성 경험치 올리는 거겠죠? 패트 환생에 비해 이거 보너스라고 하는데. 다음에 79,000원짜리. 와, 이거 쩔었다. 와, 79,000원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79,000원이면 여러분들, 사실 이거 동네,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8마리 치킨, 통닭 치킨 8마리 먹을 수 있어. 와, 환생비 10개, 스킬 수련 인장 15개, 착한 세공 도구 5개, 보호 달빛, 경매장 수술 100% 할인. 진짜 비싸! 너무 비싸 이거! 이거는 좀 약간 에바세반데 이거는? 저는요, 솔직히 환생이비약이랑 이거를 사서 뭘 하느니 그냥 겨울 프리시즌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패치를 보겠습니다. 카라즈의 모험 상자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아, 상점 판매 보너스. 아, 탐경.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끌리고요. 자, 다양한 아이템 일부 소개. 수호의 영혼석. 이거는 그냥 뭐 나호의 영혼석이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반짝이 염색트? 이거 뭐죠? 원하는 색의 반짝이 염색 앰플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이런 게 새로 생겼네. 신기하겠네. 자, 카라즈 가방 교환권. 이거는 뭐 언제나 나왔던 거죠? 카라즈 가방 교환권은. 자, 와, 이 날개가 또 풀렸어요. 날개가 사막전사의 흰 날개, 사막전사의 붉은 날개. 이번 건 디자인이 좀 약간 별로 안 예뻐요. 약간 파라오풍이네요. 자, 이 날개도 약간 그렇게 끌리진 않고요. 자, 이건 뭐죠? 이 고양이 뭐지? 사막전사 고대사막 수호자를 불러야 돼요. 그냥 고양이라는 거네, 한마디로. 그 너구리 그게 있거든. 너구리 어딨죠? 자, 길 잃은 너구리 이벤트. 길 잃은 거대 너구리 이벤트입니다, 이게. 한 달, 한 3...